안녕하세요. 글로벌오토뉴스 원선홍입니다. 저는 지금 볼보 XC60의 신차 발표 현장에 와 있는데요. 예, 지금 보시는 모델이 이제 볼보의 중형 SUV 모델이죠. 새로 나온 XC60입니다. 볼보는 최근은 아니죠. 이제 막 거의 한 벌써 2년이 다 돼가지고 XC90을 선보이면서 SUV 부분과 전 라인업을 새롭게 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국내 같은 경우는 XC90이 지난해 거의 현재까지 누적 판매 거의 45%를 차지할 정도로 S90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. 전 세계 시장으로 본다면은 역시나 좀 SUV 모델이겠죠. SUV에 대한 좀 수요나 인기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SUV 모델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XC60에 이어서 또 잠시 후면은 공개되긴 했습니다만 XC40, 여기다 컴팩트 SUV인 XC40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볼보의 SUV 라인업이 모두 다 완전하게 좀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됩니다. 볼보 XC60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명의 뭐 당연히 디자이너가 이제 XC60을 만들어 냈는데요. 그 중에 좀 돋보이는 또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. 볼보 자동차 이정현 디자이너인데요. XC60의 거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 신차 발표 현장에도 나와서 XC60의 다양한 모습들, 그리고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등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, XC60 디자인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면, 전체적인 컨셉을 좀 말씀드리자면요. 1세대 XC60의 디자인을 이어오면서 좀더 우아하고 모던한 그러한 디자인을 더 했다고 하는 것이 요 이정현 디자인의 설명이었습니다.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그 볼보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이 토르망치라고 불리는 요 T자형의 헤드램프 디자인이 여전히 또 XC60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이 정면에서 보시면요. 그릴을 중심으로 모든 디자인이 이렇게 좌우 상하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것이 볼보 XC60 전면부 디자인의 좀 특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정현 디자이너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 측면 디자인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썼다는 그러한 설명이 더해졌습니다. 전체적인 프로포션을 XC60의 그러한 형태 DNA를 유지를 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했다. 그리고 좀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모습을 추구했다라는 게그 디자인의 설명인데요. 한 가지 좀 특징이라고 한 가지 여러 가지 디자인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 C 필러 부분의 이 웨이스트 라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상위 모델인 XC90 같은 경우에는요, 요 부분이 이제 수평으로 평평하게 이어져 있는 반면에 끝까지 그 뒤에 리어 램프까지 직선으로 이제 평평한 직선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요 XC60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을 한 단계 위로 이렇게 각도를 높이면서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차량이 국내에는 이제 뭐 사륜 구동 모델만 출시가 됐지만요.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륜 구동을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. 이 전륜구동차임에도 불구하고 후륜구동차와 같은 지금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디자인들을 추가했다고 하네요. 한번 이번에는 XC60의 실내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저는 2열에 앉아서 지금 센터페시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. 실내가 좀 어둡긴 합니다만 몇 가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기존에 이제 선보였던 XC90의 실내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정면부 센터 페시아에 위치해 있는 상단부의 아주 대형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여전히 XC60에서도 이어지고 있고요. 뭐 기어 노브 하단에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다이얼이 위치해 있고요. 기본적인 디자인 테마는 그 상위 모델인 XC90과 유사하지만 뭐 디테일에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. 한 가지 특징이라면요. 그 소재의 그 실내 소재의 고급감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그런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우드 소재의
실내 소재인데요. 이정현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을 살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요. 나무의 결을 이제 기존 뭐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세로로, 나뭇결을 세로로 배치하면서 좀 더 역동적인 모습, 그리고 뭔가 지속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고요. 실내는 뭐 그 흔히 말하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, 심플하면서 고급스럽고 모던한 이러한 요소들을 보여주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새로 출시된 볼보 XC60의 좀 모습을 그리고 실내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볼보 XC60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부터 트림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6천만 원 초반부터 7천만 원 중반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엔진은 이제 두 개의 엔진으로 구성이 되고요. 디젤과 가솔린 두 개, 2.0L 직렬 4기통 엔진의 그 가솔린과 디젤 모델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XC60 같은 경우 이제 S90에 이어서 볼보 코리아의 좀 볼륨 모델이 될 전망이고요.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볼보 XC60 같은 경우는 볼보의 그 글로벌 판매에 거의 30%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얻은 모델인데요. 이러한 인기 모델의 가치를 꾸준히 새로운 XC60을 통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의 원선홍이었습니다.